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요즘 엘든링 이야기가 많죠? 저도 한번 구매해서 플레이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엔 못했어요. 네, 환불했습니다. PC에서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최적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게임의 출시 시기가 다가오면 이 최적화 이슈에서 사운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종사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니어인 경우에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픽 리소스가 많다고는 하지만 물량 대비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사운드고요. 특히나 BGM과 환경음 또는 뭐 컷신 등의 어떤 이펙트 트랙 같은 경우는 큰 양을 차지하고요. 요즘엔 음성 리소스들도 크게 한몫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운드 리소스의 최적화를 그냥 개발자들에게 맡겨놓는다면 아주 손쉽게 일괄적으로 반토막 이상의 음질을 깎아낼 불상사는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와 상관없이 모노로 강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사운드 이펙트 하나하나 만들 때 온갖 고생한 생각들이 나실 텐데,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기 싫다면은 직접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러려면 사내에서 마치 외주업체처럼 리소스만 배달, 공급하는 역할에서는 이를 피할 도리가 없는 거죠. 직접 최적화에 참여를 해서 압축 포맷의 선택부터 뭐 음질 세팅까지 모두 직접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엔진에 이제 직접 적용하는 수고, 거기에서 마주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등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요, 개발자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쫄 필요는 없고요. 개발 환경은 계속 변화할 거고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일이 시작한 그때부터 그대로 이제 굳어져서 늑다리 꼰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아무리 달려도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는데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짬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가끔 뭘 위해서 그러느냐, 어차피 받는 월급 이런다고 더 주지 않는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어차피 늙어 죽을 거 삼시세끼는 왜 챙겨 먹는지 이 우문에 답을 주신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최적화에는 사운드의 출력 범위라든가 뭐 엔진의 프로세스의 사용,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채널의 이제 출력 수량, 뭐 압축 포맷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고요. 아무리 용량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노 BGM,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모노 환경음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미칠 노릇입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답이 없는 소스들은 음질을 깎을지언정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출력의 속도라든가 사운드 리소스의 플레이 타임에 따라서 압축 포맷도 달래주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짧고 자주 출력하는 것일수록 뭐 PCM이라든가 뭐 압축 풀기에 부하가 적은 뭐 ADPCM, 압축 옵션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보르비스 같은 OGG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세팅해주면 되겠죠. 또한 음질을 깎아내야 하는 정말 우리 뼈를 깎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작업에는 어떤 사운드 카테고리별로 이제 정의감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요, 의외로 입체감이 있는 정돈의 사운드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음질이 깎인 상태로 듣는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경험은 압축률이 비교적 적은 환경, 뭐 PC라든가 콘솔 작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모든 플랫폼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플랫폼에 맞게 각자 다르게 대응해 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최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량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음량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모바일에서의 음량입니다. 딱히 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들쭉날쭉인 경우가 많고, 또 뭐 각 회사마다 그 기준도 제각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외국은 저도 몰라요. 네,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사람들이 모바일 폰으로 무엇을 제일 자주 보고 듣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당 음량 레벨에 맞춰줄 수 있다면 크게 위화감 없이 출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OTT 서비스를 자주 이용을 하고요, 몇 개나 가입해 있는 상태고 유튜브도 자주 본답니다. 네, 다들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디지털 음악을 다루는 밴더들이라든가 뭐 플랫폼들 또는 업종들에게서 레벨 측정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리마다 레벨을 맞춰도 특정 소스들이 모바일에서 크게 들은 경우가 많기도 하니까 혼동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한쪽 꿈에서 맞추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음원들을 만들어낼 때 기준으로 삼는 모니터 스피커 틀에게 맞추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만든 음원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불만 없이 폰을 통해서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폰의 스피커 성능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 기준인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죠? 네. 그 영상 제작을 제가 자주 못하는 상황인지라 이런 포맷의 영상들이 한동안 많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진스였습니다.